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 부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자, 신한금융투자 곽상준입니다. 네, 어서 오세요. 네, 사실은 금요일은 방송을 저는 없애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요? 끝까지 그냥 우리 상무님이 끝까지 가실 자, 그러면 수 있도록.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한테 채팅창에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곽도기 부장의 방송은 금요일 날은 좀 면제해 주는 거나 없애주는 게 어떠냐 이런 본인의 문제 제기가 있는데 찬성하시는지 반대하시는지 좀 남겨주십시오. 이거 보고 하시죠 뭐. 너무 또 이거죠. 왜? 뻔히 보이는 걸 또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아, 누가 우리 곽도기님 뭐 하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진심이에요. 사실은 이게 항상 저는 이렇게 청취자로 금요일은 청취자로 있을 때가 너무 행복하거든요. 그리고 월화수목은? 네? 뭐 월화수목은 뭐. 논으로 자라 논어. 오늘은 사실 뭐 들을 건 없고요. 이제 우리 그 대선배님께서 상황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하실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군사와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면 뭐지 하고 생각하실 분이 있는데 저도 이제 공부를 자꾸 해보니 뭐냐면 달러화가 될 수 있는 것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이 등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군사력이 무엇에 목줄을 딱 잡고 있냐면 결국 에너지원의 목줄을 잡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화요일날 자동차 특집을 한다고 하면서 정리를 해보니까 이게 정말 와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잠깐 이제 또 이걸 뭐라 그러지? 시눕시스를 약간 빼주는 거?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줄거리를 알려주는 이런 걸 뭐라 그러지? 스포일러? 네, 그거를 해보이면 이게 에너지를 가지는 국가가 패권 국가가 되는데 네. 에너지는 계속 선진적인 에너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네. 처음에는 이제 소나 말로 했다가 사람 손으로 했다가 곡괭이 들고 그다음에 소나 말로 했다가 이게 석탄을 발견을 했고 그래서 철덩어리인 기차가 움직이고 그다음에 좀 더 편한 석유가 나왔고 네. 그다음에 진짜 편한 전기가 나왔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편하거든요. 이건 정말 선진적이고 에너지 중에서는 초인텔리전스한 에너지잖아요. 전기는. 근데 왜 전기가 그렇게 일찍 발견되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등장하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왜 그럴까요? 석유하고 다른 점이 네. 이동성의 제약, 예, 이동과 보관성의 제약이 있었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이제 그 부분이 지금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문명사적 전환이다라고 네. 표현을 드린 거예요. 이게 이제 막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게 이제 자동차에서 구현되고 있는 게 놀라운 일인데, 네. 너무 많이 스포일러가 너무 많은데, 그 기존의 동력장치인 내연기관을 하는 자동차들은 내연기관의 베이스에서 이것을 넘기니까 사람들한테 별로 흔쾌하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불편하거든요, 여러모로. 근데 그 불편함을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건이 빵 하고 터진 거죠. 이게 이 지금 자동차 혁명의 가장 구체적인 근원인 거예요. 네, 그거를 화요일 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일 날 쉬어도 된다는 의견들이. 쉬어도 좋겠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 있는데. 아유, 어떻게 백인백색이 이 사람아. 아, 정말 좋아요. 근데 네. 저 다음 주 화요일 날 저기 네. 자동차를 한다는 건 굉장한 그 리스크 테이킹. 맞아요. 리스크 테이킹이에요. 우리 자동차는 네. 고태봉 상무가 쌓아 올린. 아, 그럼요. 아예 그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그 격에서 확 이렇게 되면은. 네. 그냥 아침에 마세요 이렇게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침도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그 뭐 투자자 입장으로 말씀을 드릴 예정이고 네. 어제 이제 말씀드렸듯이 뒷덜미를 딱 잡고 있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했는데 뒷덜미를 잡혔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도 뒷덜미를 정확히 잡혔고 오늘 미국 시장도 아침 시초가는 괜찮았어요. 좋았고 왜냐하면 네. 그 이미 그 시작하기 전에 그 뭐죠 잡니스 그 실업 이 나왔는데 네. 실업이 전월 그 기준보다 훨씬 떨어졌거든요. 물론 예상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만 그러면서 이제 리오픈도 하고 실업률도 떨어지고 하니까 기대감이 충만해졌죠. 그래서 강하게 시작을 했는데 이 뒷덜미가 딱 잡았습니다. 회견을 하겠다.
라고 하니까 중국 국가보안법 관련해서 그게 통과되니 회견을 하겠다고 했으니 도대체 뭘 나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이제 어떤 고민이 시작이 되느냐면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여기서 무슨 일을 할까요 얘들이? 누가? 아, 회견에서 무슨 얘기를 할까요? 아, 트럼프? 예, 그럼 어떤 대응을 미국이 할까요? 중국이? 예. 중국이? 아니요. 미국이. 이건에 예, 이건에 대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잘 모르겠죠. 네. 잘 모르는 만큼이 악재입니다. 우리가 아, 잘 모르는 만큼이 불확실성. 예, 네, 불확실하죠. 근데 잘, 이제 오늘 밤에 나오니까. 네, 네. 나오는데 만약에 나왔는데 별 게 없으면 네. 단기로 끝날 것이고. 네. 예를 들자면 뭐 그 저 정도면 별 거 없는 거라고 생각돼요. 뭐냐면 그 관세 때리겠다. 홍콩 제품에 관세 때리겠다. 이런 정도로 끝난다면 뭐지 조마조마하고 있다가 또 안 나오나 별거 없네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건 뭐예요? 더한 거는 그 달러가 홍콩이 7.6 김효진 연구원의 말에 의하면 총 거래량의 7.6%가 홍콩입니다. 그다음에 그보다 조금 위가 아주 조금 위가 싱가포르이고 제일 많은 게 미국인데 미국도 10%대 중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홍콩이 그만큼 달러 거래가 많은 나라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쳐서 뭐 어떻게 칠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거를 때리게 되면은 아주 심각한 상황이 오게 되는 거죠. 글로벌 교역의 문제를 생기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뒤집어 보면 또 뒤집어서 한번 또 생각해 봤어요. 이거 심각한데? 또 뒤집어서 생각해 봤는데 지금 그러면 미국이 체력이 좋아졌느냐? 전면전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전면전 하겠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홍콩에서 유통되는 달러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하게 된다면 전면전을 하는 건데 미국의 체력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체력인 거냐라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만약에 전면전을 안 한다면 강력한 수위의 건이 나올 것이냐라는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결국은 저 뇌피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거용 정도 수준까지만 쓰면 시장이 안심을 할 것이고 전면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 또 다른 블랙스완이 우리를 칠 것이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여전히 미국도 그렇지만 그 코로나 블랙스완이 완전히 해소가 안 된 상황이라서 네. 여기서 또 다른 블랙스완을 불러 일으킬까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런 거 아니에요? 선거 전 선거용인데 네. 블랙스완인 것처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강한 걸 주고 시기를 유예를 주는. 항상 그런 식으로 하웨이처럼. 네. 아 사실 9월 말까지 유예해 줬는데 그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11월 네. 3일날 선거인데. 네. 네. 항상 그런 식의 전략이 있었으니까 충분히 그럴 수도 있으면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충격을 충격에 노출되어 있는 거죠. 지금 저희는 이미 어제 노출됐고 일부. 네. 네. 근데 어쨌든 한국 시장 어제 또 기묘했습니다. 네. 일부 많이 오른 놈들은 그대로 여지없이 충격에 노출됐고요. 많이 안 오른 놈들 중에서는 제자리를 찾아갔어요. 미국 영향을 받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계속 혼재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고가 어제 난리 났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그쪽은 난리가 났고 거래소는 그냥 잠잠하게 올라갔죠. 특별히 삼성전자 은행, 네, 은행 그렇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워낙 안 좋고 오늘 삼성전자는 안 좋을 거예요. 마이크론테크는 6% 빠졌어요. 네, 그래서 다시 좀 영향을 받을 거고. 근데 이제 은행주들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반등이냐 아니다. 반등은 아니고 정상화다라는 말씀드렸습니다. 네. 너무나 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일정 수준 오른다고 해도 뭐 성장성이 없고 뭐고 달아도 그래도 싸니까 네. 이 정도 올라도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네. 지금도 뭐 비싼 가격 올라도 비싼 가격이 아니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일단 어제는 그런 흐름들이 있었는데 이런 소위 말해서 홍콩 문제가 블랙스완으로 오면 일단 한번 전체적으로 분위기 싸해진 다음에 그 다음에 가늠을 하겠죠. 그 다음에 가늠을 해서 어떻게 될 거냐인데. 하나 또 투자자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우리의 뇌 상황들은 항상 과거에 있습니다. 패턴화된 것은 과거의 역사를 통해 패턴, 시간을 통해서 패턴화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뇌의 데이터는 과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우리의 지금 공포감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우리의 공포감은. 그것은 코로나에 의한 공포감이기 때문에 우리의 뇌는 훨씬 더 실제보다 공포를 크게 느낄 것이라는 거죠. 그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잖아요. 지금 네. 아직 두근두근 뛰거든요. 정상으로 심박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자라 비슷한 걸 또 보면 또 깜짝 놀란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감안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놀래는 게 조금 더 놀랄 수도 있다. 근데 실제 상황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감안해서 생각하시면 좋겠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과열 정도의 징후들이 몇
업종과 종목에서 나왔을 때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시장이 좀 더 잘 보이실 것이기 때문에 현금을 갖고 있는 것도 좋다라는 하셨죠? 말씀을 예, 네. 드렸던 것이 그런 의미였고요. 그 부분은 오히려 이번에 조금 냉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시장 빨리 정리하겠습니다. 미국 S&P는 0.21%가 하락했고 다우는 0.58, 나스닥은 0.46% 하락했습니다. 러셀 2000은 2.3%, 그러니까 약한 놈이 더 많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러셀 2000은 2%대나 빠졌기 때문에. 그러나 이 회견 얘기가 돌지 않았던 유럽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얘네는 오늘 떨어지겠죠? 오늘 저녁에. 그래서 독일은 1%, 영국은 1.2, 프랑스는 1.7, 유로스탁은 1.4% 올랐습니다. 근데 기묘한 게 말이죠. 달러가 안 올라요. 98.47이에요. 근데 이거는 앞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7,500불, 그다음에 유럽이 회복, 이것이 유로화. 유로 예, 네, 그렇죠. 유로화가 좋아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가장 크고요. 네. 아시아는 전혀 또 달라요. 또 다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골때리인데 이게 환이 정말 웃긴데 N은 그냥 가운데야. 계속 107.5, 107.6, 107.4 여기서만 가만히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 정중동 있고 유로화가 지금 월초 5월 초 수준까지 지금 쭉 올라왔고요. 그러니까 달러는 떨어졌고 약하죠. 그러면 이제 과거 같았으면 아시아 통화는 같이 강세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아니야. 제일 약세예요. 역시나 이거는 홍콩 문제가 걸려 있는 거고 네. 유로 그 위안화 고시가 걸려 있어서 지금 통화 상황들은 어떤 패턴이 없어요. 네, 패턴이 없고 여기 그래서 오히려 통화 시장을 열심히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게 어떤 방향성을 가지느냐에 따라 금융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위험자산 써놓으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이런 패턴들이 있는데 그래요? 지금 다 제각기 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권 통화 그다음에 그 엔화는 엔화대로 그다음에 유로와 달러만 자기네들끼리 왔다 갔다 뭐 이런 정도의 움직임입니다. 그다음에 그 금리도 뭐 한 1BP 4배로 움직였기 때문에 큰 변동성 없으니까 그냥 통과하고요. WTI는 33.64, 금은 1717로 0.4% 올랐습니다. 약간 위험 회피를 보여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반면에 또 구리는 1.4%가 올랐어요. 예, 이건 또 리오픈에 대한 기대감이 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상하이 0.3% 올랐고 황생은 0.7% 떨어졌습니다. 네. 엇갈리고 있고 브라질도 1.13% 떨어졌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2.3%나 빠졌고요. 나스닥 바이오는 0.24%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업종별로 보면은 페이스북이 1.6 종목별로 보면 1.6 떨어졌고 인텔이 2.9, 퀄컴이 1.4, 마이크론이 무려 6%, AMD는 1.9% 하락하면서 기술주들 저희 한국과 관련이 높은 기술주들은 전반적으로 1% 이상 정도의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뭐 몇 가지 언급은 많은데 어제 말씀드렸던 연은 총재 얘기가 계속해서 발언이 나오고요. 연은 총재 발언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뭐랄까요? 인플레이션을 용인하겠다라는 톤이었고 지금 그렇게 인플레이션 갈 것 같지 않고 아직도 우리는 수단이 많다 해서 여전히 시장 친화적인 상황이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 금요일까지 네. 한 주 동안 고생하신 우리 곽상준 부지점장님 IRP는 신한금융투자에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미.